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건지 안 하면 죽을 것처럼 아프고 멋있고 당당하게 교비한 자태를 뽐내며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2022년 스웨덴 예술가를 위한 엘레지를 보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재작년 2020년도에 출연을 했었고요. 지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트 체인지업 성장 부분에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은 시대예관이라는 공간은 1947년도에 지어져서 2015년까지 실제로 운영이 되었던 여관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쪽방촌으로 보면 여기 공동 세면대, 공동 화장실, 각방 방만으로 준비했었고요. 2015년까지 실제로 운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약 7년에 걸쳐서 다양한 스웨덴 예술가들과 실험적인 작업, 그리고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장소 특정 전시형 공연을 함께 하실 건데요. 여기 오시면서 선택하신 게 있으시죠? 저희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우정템의 색깔이 핑크색 계열이면 저 마담과 함께, 그리고 주황색 계열이면은 청년과 함께, 연두색 계열이면은 연출과 함께 저희가 준비한 전시와 퍼포먼스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용권 꽂으시고 스페이스바를 보시면 되세요. 내다가도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헤미와 같아서 이걸로 작업을 하셨고요.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이게 자식을 키운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